팟캐스트에도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하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로 억측이 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는 팩트대로 그리고 레인씨의 입장은 레인씨의 입장은 입장대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레인씨도 공인이긴 하지만 나름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국가의 일원으로서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있는 사생활보호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또 이 자리에 마련한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고자 하는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두 분이 기사에 올린 것처럼 현재 용산구청에 결혼을 혼인신고를 한 사실관계가 맞고요. 오늘은 우선 먼저 남편분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사에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제 남편이 혼인신고 결혼을 하고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굉장한 언론의 그런 기사들로 너무나 마음도 다치고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급작스럽게 만들게 됐는데요. 진실은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사실이고 그리고 억측은 억측이다라는 진실만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기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언론 측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 남편 왕김진께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제가 정확히 어떤 질문에 있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피하지 않고 또 제가 피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전달을 하고 최근에 이 발생한 이 지금 현재 여러 그 언론 기타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제가 먼저 그 제 입장을 먼저 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그 언론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고 장자연과 관련된 그 사건의 그 실제 실존하는 그 인물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맞습니다. 본인이 맞고 또한 이 지금 내용 안에 지금 이미 지금 과거에 지금 어떤 사건이 어떤 식으로 뭐 진행이 돼서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해서 인지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사건에 대한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어떤 그 상황에 어떤 수면 위로 이걸 끌어올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의도가 전혀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대두돼서 마치 사회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과 그 범죄, 그런 범죄인이 어떤 사회적 공인에게 어떤 의도성으로 뭐 접근을 해서 뭐 관계를 맺어서 어떤 뭐 그 외적인 다른 방향의 어떤 또 문제를 좀 야기시키지 않는 이런 많은 의혹들이나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일단 그 어떤 뭐 특정한 언론사의 어떤 특정 제보를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대략적 누구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우리가 일일이 이런 그 인터뷰에 전부 다 응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법무법인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그 정확하게 그런 사항의 잔잘못은 저희가 짚고
법적인 조치로 해서 공격권을 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재 뭐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상당히 또 많은 궁금증이나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상황 행위에 있어 가지고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궁금한지 저희 둘이서 정말 오래 전부터 함께 정말로 사랑해 왔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만남이 끊기고 또 상황과 상황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최근에 어떠한 그 또 좋은 그런 그 인연의 고리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다시 이렇게 뜻깊게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왜 제 아내 되는 사람이 뭐 기존의 어떤 사실혼 관계적인 그런 부분에 뭐 누군가가 나와서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별도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식 답변을 제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왜 과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끄집어 올려져서 왜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되며 수없이 많은 우혹 속에서 사연 이런 내용들을 설사 모르고 사기당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변에 그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안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기 때문에 그 꼬리가 제가 바라는 바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관계가 그런 내용들이 끊겼으면 좋겠어요.